중국 양회 뭐 11일까지 이제 진행되고 이런 것들도 인해서 우리 코스님께 뭐 화장품 관련한 주들 굉장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 좀 선정해 오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양회에 대해서 이번에 거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이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전혀 뜻밖 예상하지 못했던 양회에서 내수 소비를 진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것이 하나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면 오르는 종목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대다수 업종 내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뉴스들을 보시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뭔가 좀 기대감이 섞인 맞아요. 기사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냥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었던 우리 국내의 한 영화가 제작이 됐었던 영화가 중국 내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런 실질적인 이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화장품주가 한 차례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차기 등극 테마로 화장품주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 주들 지금 전반적인 흐름 또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섹터 흐름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지금 화장품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여름께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너무나 움직임이 지루했었던 박스권에 갇혀있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구간대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사실 올해 지난해 연말에서부터 올해 연초부터 다시금 턴시키면서 지난해의 고점을 뛰어넘긴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포트폴리오에 제가 또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OEM, ODM 업체의 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콜마가 최근에 이제야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코스맥스도 한번 볼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주가 최근 시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투자 매기세가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가 그래도 좀 돌아서면서 또 수급이 거래량이 또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콜마를 선정을 해봤어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EM 업체로 또 ODM 업체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약 CMO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그게 시기에 적절하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4분기 실적 그래도 중국하고의 원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또 면세점 매출에 있어서 또 훼손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회사 HK이노엔이요. 굉장히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방하는 실적에 힘입고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던 상황인데 이 HK이노엔이 또 하반기에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년에 IPO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예 앞당겨서 하자라는 그런 명분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무석법인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에 따르면 올해 작년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올해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정말로 여행이 재개가 된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면세점 매출까지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0.5% 상승권에 놓여져 있고요. 58,5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8,000원에서 58,500원 이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 가격이 굉장히 좁아요. 제가 그 가격을 매수 밴드로 제시를 도와드린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으로 잡겠습니다. 5만 5천 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7만 8천 원 정도로 볼게요. 2018년, 19년도의 고점. 고점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또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7만 8천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 선호해 주시는데 지금 5만 8천 5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 들어가 보고요. 손절가 5만 5천 원, 목표가는 7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테마 이슈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